어서 와. 많이 다쳤어? 괜찮아. 조금 깨맸어. 내 전화 끊고 콜백도 안 해주더니 여기서 나오네. 아, 그땐 경황이 없었어. 유나 다쳤을 때라. 다쳤을 때 같이 있었어? 나 대신 다친 거야, 유나가. 저기, 이거. 아, 고맙다. 네가 왜 고마워? 너 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야? 고마워. 잘 먹을게. 아, 나 이제 갈 건데 넌 더 있을 거야? 아니야, 나도 가야지. 너 기분 안 좋냐? 안 좋아. 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하필 다칠 때 옆에 있는 게 왜 너냐? 너야 나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럼 가짜로 좋아하겠냐? 거절을 얼마나 당했는 줄 알아? 나 앞에 두고 안 좋아한단 말도 들었어. 그래도 싫어지지 않더라고. 이제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게 됐는데 전 남친 딱 등장하네. 타이밍 죽이지 않냐? 거기다 전 남친하고 친구 먹었어.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전 남친이잖아. 현 남친 아니야. 현재 남친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잖아. 현 남친은 아직 없어. 너나 나나 같단 말이야. 이거 빨아주려고 했는데. 아, 괜찮아요, 어머니. 오늘 즐거우셨어요? 볼링 치셨다면서요? 나는 너한테만 말인데 별로였어. 내가 원래 볼링 엄청 잘 치거든. 근데 두 사람 앞에서는 못 치겠더라. 그럼 다음에 저랑 저희 어머니, 저랑 한 편 먹고. 좋아, 좋아. 어머니. 응? 손주 보고 싶으세요? 말 잘해야 돼. 아기 갖고 싶어 하잖아. 요즘 아이가 뭐가 중요하니. 부부끼리 잘 사는 게 더 중요해. 너도 아이 갖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갖지 마. 저 가졌어요, 어머니. 그래도 가지면 좋으시죠? 가지면야 내가 너 힘들지 않게 다 도와줄 거야. 우리 약속이요? 아니, 다 도와준다고 하셨어? 어. 와, 그러면은 우리 꺼멍이 엄마한테 좀 맡겨도 되겠다. 우리 둘 다 일하니까 아무래도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좋지. 깔끔하시잖아. 아, 이번 주말에 그러면은 초음파 결과 갖고 부모님 찾아뵙자. 어때? 좋았어. 좋았어. 뭐 하는 거야? 밥 먹잖아. 와, 그렇게 먹는데 살은 왜 안 찌니? 아니야, 살 쪘어. 형, 아까 자기 보니까 아이 좋아하더라. 아, 그래? 나이 드나봐. 애들이 이뻐 보여. 의뢰인이다. 잠깐. 네, 이현정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 다 먹었어?
아, 이것 좀 치우고. 응, 그래. 들어와, 들어. 아. 정은아, 오늘 집에 왔다 갔다고 들었다. 아버지도 보고 가지. 아쉬웠다. 잘 자라. 아유, 누군데 그렇게 이쁘게 웃어? 미래야? 아버지, 잘 자래. 로맨틱한 데가 있어. 아버님 만나서 좋지? 처음엔 좀 더 따뜻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해.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뭐. 아버지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연락할게. 안녕하세요. 예약했는데요. 성함이요? 현미래예요. 아, 네. 오늘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임신했는지 확인 좀 하려고.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네. 응? 뭐야? 연락도 없이? 나 없었으면 어떡하려고? 오늘 사무실에 종일 있는다고 했잖아. 아, 응, 그랬지. 어떤 일이십니까? 보고 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보고? 왜? 손 줘봐. 뭐해? 이게 뭐야?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응. 임신 5주래. 진짜야? 진짜야. 현미래. 이현재. 이래도 돼? 여기 사무실이야. 꺼봉아, 이제 좀 이따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저 있어요 라고 얘기하러 가자. 응? 아, 형님들한텐 아직 얘기하지 말자. 어, 근데 주말에 본가 가서 부모님한테는 말씀드려야지. 우리 엄마한텐 얘기해도 되지. 할아버지한텐 아직 말씀드리지 말라고 하고. 어? 동서도 와 있었네? 네, 형님. 저 이제 가려고요. 네. 좀 이따 봐. 저 이제 갈게요. 어? 그래. 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왜 나? 아, 같이 점심 먹을래? 나 오늘 점심 약속 없는데. 그래. 누나 요즘 엄청 뭐 먹는다. 먹는 게 계속 땡겨. 점심 먹고 뭐해? 산부인과 가려고, 윤재 씨하고. 산부인과를 왜? 왜겠니? 아이 때문이겠지. 어머니, 점심 뭐 드실래요? 어, 간단하게 먹자. 와, 어머니 진짜 몸 유연하세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너도 하면 잘할 거야. 이 회장, 아니, 사도 누르는 남자인데도 몸이 유연해. 경수님보다 낫더라? 저는 엄마를 닮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엄마! 엄마! 아니, 제가 이 시간에 웬일이니? 점심 먹으러 왔어? 어, 할머니. 어, 요즘은 결혼해도 결혼한 것 같지 않아서 좋다. 옛날 같으면은 시집살이 하느라고 친정 한번 가려면 명절 때나 갔었는데. 어머니, 그건 진짜 옛날이에요. 나 때는 그랬단 말이야. 집에 자주 오지 말아야겠다. 왜? 너무 관심을 안 가져주잖아. 아니야,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 뭐 해줄까? 엄마, 할머니, 저 임신했어요. 뭐? 뭐? 아이고, 아이고 잘됐다. 미대야, 엄마, 할머니, 감사해요. 아이고, 예, 좀 앉아봐, 앉아봐. 얼마나 됐어? 그게 좀 부끄러워. 축하합니다. 5주 됐어요. 아기 집도 크게 자리 잘 잡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2주 후에 아기 심장 소리 들으러 다시 오세요. 민재 씨. 어, 민재 씨. 우리 까봉이. 아기 집도 크게 잘 자리 잡았다잖아요. 우리 꺼봉이는 우리 닮아서 자리도 잘 잡는 거야. 아휴, 이제 좀 안심이다. 우는 거야? 아, 무서워요. 우는 거야? 아, 우는데? 안 운다고. 네, 어머니. 축하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기,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안 올래? 미래 와 있어. 우리끼리 조촐하게 축하하자. 알겠습니다, 어머니. 미래야? 어? 짐 갖고 갈 게 또 있어? 옷은 여기다 두고 계절마다 왔다 갔다 하게. 현재 씨 드레스룸에 내 옷이 다 안 들어가. 그럼 그냥 놔둬. 엄마가 해줄게. 현재 올 거야.
집에 와서 저녁 먹자고 했어. 아, 엄마. 근데 아직 시댁에 말씀드리지 마. 왜? 예. 형님네가 아직 아이가 없잖아. 조심스러워. 이번 주말에 가서 말씀드릴 걸. 그렇게 네 형님네 알리는 건 어른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해. 대충 하고 해. 조심. 하고 있어. 더 조심. 앉자. 조심. 자기는 이제 집에 오면은 그냥 뭐든지 다 나 시켜. 움직이지 마. 어? 움직여야 돼. 너무 안 움직여도 안 돼. 아, 이제 드디어 우리가 부모가 됩니다. 하, 겁난다. 저기 배고프지? 잠깐만 기다려. 나 진짜 맛있는 거 해줄게. 난 우리 꺼봉의 사진 다시 봐야 되겠다. 잠깐! 나도 같이 봐. 진짜 되게 좋아한다. 꺼봉 잡았다. 아니야, 이렇게 해야. 자, 축하한다! 축하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니네는 아주 일이 슬슬 잘 풀리는구나. 걱정 많이 했는데 너무 좋다. 많이 먹어. 네, 어머니. 축하드려요, 매형. 나는? 누나도 축하해. 나도 축하해줘. 조카 생기잖아. 축하해. 더도 말고 내일도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 자. 엄마. 살살해. 취해갖고 손주 사위 앞에서 실수하지 말고. 이 새끼가 진짜. 아니 내가 언제 술 취해서 주사 부린 적 있어? 주사 하셔도 됩니다 할머니. 제가 다 받겠습니다. 그래 그렇지. 손주 사위가 아들보다 낫다. 아이 그렇지. 자. 자. 미래야 축하한다. 고마워 아빠. 너 늦었다? 지금까지 유나랑 있었어? 아니 일하다 들어온 거야. 너 때문에 다쳤다니까 내가 할 말 많지만 가만히 있는 거야. 엄마야 말로 넘겨짚지 마. 유나는 나랑 만날 생각도 안 해. 왜? 자기 부모한테 사기치자고 꼬셔갖고 친구한테 사기나 당하는 놈이랑 엄마 같으면 사귀겠어? 아니 근데 유나도 우리한테 사기친 거는 마찬가지잖아. 자수하면 광명 찾는 거 아니야? 걘 자수했다. 엄마가 옹졸한 거야. 야 좋아했으니까는 배신감도 큰 거야. 밥 안 먹어? 안 먹어. 정리할 거니까 쭉쭉쭉 쉬어. 앉아. 아이고. 아, 엄마, 아빠, 할머니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기분 좋아. 나도. 아야.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빨리 얘기가 생겼을까? 그러게 말이야. 상상도 못했어. 아휴, 우리 부모님한테도 빨리 알려야 되는데 형 때문에. 오늘 형수님 산부인과 간다고 하더라고. 저번에 아이 가진 줄 알았다가 실망했었잖아.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부모님께 맡기자. 하지마. 아이고 미안해. 미안. 자 앉아요. 당신 기분 좋은 것 같다. 아주 좋아. 아 애들 걱정했었는데 초반부터 슬슬 잘 풀리잖아. 엄마도 아까 그러던데 왜 걱정이 됐어? 그런 거 있잖아. 결혼까지 순탄하게 가지를 못했으니까. 처음부터 막히면 계속 막히는 일이 많으니까.
당신 인생에서 막혔던 거 이제 다 풀리지 않았나? 다 풀렸어. 홀가분하고 행복해. 요즘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 거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아 참, 이참에 건강검진 하자. 이제 뭐 건강검진 할 수 있잖아. 아무 거리낌 없이. 응, 내가 예약할게. 어, 현재. 아빠,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미래랑 같이. 그래? 그럼 우리 좋지. 왜? 무슨 일 있어? 드릴 말씀 있습니다. 할 말 있다니까. 무슨 할 말인데? 미리 해. 궁금하잖아. 만나서 얘기할 거야. 너 혜준이한테 쫓겨나는 건 아니지? 아니야, 엄마는. 아, 내가 왜 쫓겨나? 엄마. 이 집의 가장이 나야, 나. 이윤재, 어? 야, 뭐가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많이 나? 뭐 이렇게 많이 해? 애도 본다잖아. 아이고, 야. 근데 현재네랑 윤재네랑은 서로 약속하고 오는 거야? 아닌 것 같아. 야, 어, 윤재는 몇 시에 오냐? 현재 내가 먼저 올 거예요. 어? 저희 왔습니다. 제 말 맞았죠? 어! 우리 나간다! 야, 이거 참 무슨 할 말인지 엄청 궁금하다. 그래, 나도 궁금해. 어? 뜸들이지 말고 빨리 얘기해. 무슨 할 얘기 있다고 그래. 겁나. 아니, 뭐 그...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저희 아이 생겼어요? 아이? 네, 아이 가졌어요. 야! 아이고, 아이고. 야, 미래가 뻥이네. 첫손주야. 야, 애비야. 우리 집안에 드디어 아이가 태어난다. 어? 축하한다. 엄마! 어? 어? 안녕하세요. 아, 근데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어,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 그게 미래가 아이를 가졌단다. 아이고, 예, 형이 올 줄 몰랐네. 아, 야, 괜찮아, 윤재야. 아, 그래, 괜찮아. 앉아, 앉아. 아, 어? 앉아. 앉아. 그래, 앉아. 아이는 하늘이 주시는 거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 아, 네. 그래, 때가 있어. 현재네 생겼으니까 그 기운이 넘어가서 니네도 금방 생길지 몰라. 지금 말해야 돼, 말아야 돼? 김샜어. 언제 말해야 돼? 근데 당신 그때 태몽 꾸지 않았어? 그때는 개꿈이라 그러더니 이제는 태몽이야. 태몽 같은데? 무슨 태몽? 두 개 꿨는데 얼마 전에 꾼 게 다이아 반. 그 우리 꺼봉이 거야. 어머니, 그거 우리 꺼봉이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뭐야, 갑자기 무슨 꺼봉이. 오, 그럼 다이아 반지 엄청 좋은 거네.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 아니라니까. 어머니. 저도 임신했어요. 에? 무슨 말이야? 남자답게 단 somebody love.
뚜껑이 앞에 있어. 우리도 태명 지어야지. 튼튼이 어때? 튼튼하게만 자라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나 그거 같아. 쿠바트 증후. 어떡해. 어머니, 어머니. 나 오늘 마트에서 유나랑 정우랑 같이 있는 거 봤어. 수재가 유나 아직 멋있는 거 같지? 삼각관계야? 현미래 씨? 네. 네. 오늘 병원에 튼튼이 심장소리 들으러 간대. 검사 결과 아닙니다. 이래도 행복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튼튼 씨. 제가 아빠입니다. 튼튼아. 튼튼아. 튼튼아.